안녕하십니까. 황동문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할 주제는 몰입에 의한 행복한 최선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몰입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몰입이 불교의 참선, 특히 가나선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제가 말하는 몰입하고 비슷한 이제 상태가 삼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화두 하나만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뭐 여름 3개월 동안 이제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그 수행을 이제 하안거라고 그러고, 겨울 3개월 동안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이제 수행을 동안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계속 그 화두 하나에만 몰입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그거 하나에만 이제 의심을 품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도달하는 종교적 상태를 삼매라고 그러고, 삼매는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의 경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거를 몰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하고 이제 그 삼매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가부좌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명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저는 이제 몰입 의자라고 그러는데, 저 몰입 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몰입 상태에 도달하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몇 시간이 흘러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의자가 좋지 않으면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몰입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 의자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금 낮아서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있고 약간 허리를 뒤로 이렇게 해야 허리에 무리가 안 오고요. 저렇게 이제 몇 날 며칠 몇 달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무리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허리가 약간 이렇게 뒤로 약간 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목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게, 그래야 이제 힘을 쭉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몰입 의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몰입 의자가 아무런 의자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딱 이렇게 적합한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진전은 없고 하니까 졸려요. 이제 졸리면 저는 저 상태에서 바로 선잠을 잡니다. 그리고 선잠은 명확하게 몰입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 관찰해 보면 선잠을 잘 때마다 불연속적으로 몰입도가 올라가고요. 또 깊은 잠을 잘 때 또 불연속적으로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몇 번 자면서 이제 그런 몰입의 100% 상태가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좀 틀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풀리지 않는 난제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뭐 저희 분야에서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들이니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하고 바꿔도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이제 임팩트가 큰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삼매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삼매라는 건 원래 힌두교의 사마디에서 나온 겁니다. 사마디를 음역한 게 삼매인데, 그 삼매 상태에 대해서 기술한 거가 포항공대 강봉균 교수님이 불교신문에 기고한 참나 궁극의 상태, 그래서 힌두교 수행자 스와미 시바난다가 이제 쓴 글을 소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하면, 밖으로 향하는 빛을 거두어 드려라, 참선을 하라, 참나 안에서 살아라, 당신의 전 존재는 일종의 환희 또는 신비한 황홀경으로 고향되리라, 천인들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놀라운 평화가 그대를 감쌀 것이다, 축복의 바다에 잠길 것이다, 모든 욕망이 무화되고 모든 이름과 형태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곳에서 오직 참나만을 볼 것이다, 이 경이로운 상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직접 느껴봐야 한다, 벙어리가 사탕을 먹고도 그 맛과 기쁨을 표현할 수 없듯이 삼매의 기쁨과 참나와 하나됨의 기쁨 역시 표현할 수 없다, 이 경지를 유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언어는 불완전하기에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최고의 침묵의 언어이며 불멸의 참나의 고요함이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다. 이것은 참나를 찾은 자의 경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삼매 상태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태를 참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치 천국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한참 몰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나보고 나는 천국에 입장을 시켜주겠다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왜 내가 천국을 마다할까? 그러니까 그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할 때는 중요해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는 행복이 중요해지는데 항상 행복한 상태가 되거든요. 몰입 상태에서는. 그러면 행복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결핍 욕구예요. 우리가 결핍 욕구라는 거는 이제 부족하면 아주 중요해지지만 이제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로 찾지 않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가 이제 결핍 욕구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굶으면 밥 생각밖에 안 해요. 행복도 마찬가지로 결핍 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행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행복을 중요시 여기고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입 상태에서는 계속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쉬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에 오라고 해도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은 이제 천국에 가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지금보다 더 행복한 거를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텐데 그때 이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느냐인데 지금 나는 내가 가진 잠재 능력을 불태우면서 인류가 아무도 모르는 최선단의 새로운 지식을 제가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 정말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는 내 삶을 불태우고 있고 거기에 엄청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행복만 한 천국보다는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얼만큼 자신의 삶을 불태우느냐 이게 더 또 얼마나 그게 또 인류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내가 불태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장기간 몰입할 때 느낌은 이제 문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몰입을 하면 진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진전이 없으니까 이게 편하게 이제 쉬면서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 진전이 있으면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진전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쉰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쉼이에요. 정말 계속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경북 봉화 축서사의 무여스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쉬고 쉬고 또 쉬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느낌이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느낌이에요. 계속 쉰다는 느낌이거든요. 그 고도의 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몰입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그 2007년에 그 SBS 몰입 스페셜 팀이 이제 저랑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은 뭔가를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 몰입 상태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 몰입 상태에서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천의과대학에서 뇌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제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뇌촬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SBS 몰입 스페셜 최고의 나를 만나다라는 그런 그 제목의 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천의과대학에서 뇌촬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결과를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완전히 100% 몰입된 건 아니고 몰입이 한 60, 70% 정도가 됐을 때요. 그때 뇌를 촬영했더니 전두엽 오른쪽이 활성화가 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PET라고 하는 파제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뇌 영상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 오른쪽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정엽이 있어요. 두정엽. 페리탈 로브라고 그러는데 두정엽은 비활성화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두엽 오른쪽은 활성화가 돼 있고 이제 두정엽은 비활성화가 된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가천의과대학 그 연구원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를 또 자료를 보면 그게 종교적 상태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이제 이런 종교적 상태에서 그러니까 승려나 수녀가 고도의 종교적 상태에서 뇌 촬영을 해서 이제 그런 종교적 상태를 뇌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한 분이 앤드루 뉴버그인데 그 앤드루 뉴버그가 티벳 승려가 이제 고도의 종교적 상태에 있을 때 뇌 촬영을 하고 이제 수녀들이 또 고도의 종교적 상태에 있을 때 뇌 촬영을 하니까 공통적으로 전두엽의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고 두정엽이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관찰했어요. 그거를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그 앤드류 뉴버그가 지은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그 종교를 이제 이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원시 종교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종교를 느낄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종교는 영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고 두정엽이 비활성화가 되는 거가 이제 종교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뇌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그 할 때 저는 종교가 없는데 굉장히 종교적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종교적 감정을 느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종교적 감정이 느껴져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연구하는 그 대상은 신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비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죽으나 하루살이가 죽으나 세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 결과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숨보다도 내 결과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소명의식이 생겨요. 소명의식이.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마치 애를 잉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알려는 게 나의 소명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A의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를 보면 A가 또 그렇게 돼요. A가 내 목숨만큼 중요해지고 또 B에 몰입하면 또 B가 내 목숨만큼 중요해지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몰입이란 걸 몰랐어요. 몰입이란 걸 모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재료공학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니네 커서 재료공학과 가라.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뭐든지 그렇게 재밌어지고 그게 내 목숨만큼 중요해지고 신성하게 느껴지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과학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처럼 느껴지냐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신과 같이 느껴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런 창의적 업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고 원래 인간들이 굉장히 원시 상태에서 이제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화석을 보면 뼈에 나이테가 있고 이빨에 나이테가 있대요. 원시인들의 화석을 보면. 그러니까 뼈에 나이테가 있다는 얘기는 한동안 먹고 또 오랫동안 못 먹은 거예요. 이빨을 쓸 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빨이 안 자랐죠. 그러니까
또 그다가 조금 뭐 이렇게 음식을 좀 먹었어. 그러니까 이파리 또 이렇게. 그래서 먹었다가 오랫동안 안 먹었다가 먹었다가 오랫동안 안 먹었다 해서 이제 이빨에 나이테가 생긴대요. 뼈에 나이테가 생긴 거는 더 오랜 기간을 굶고 이제 조금 먹었다가 또 오랜 기간을 못 먹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왕이나 귀족보다도 더 풍요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수명도 훨씬 늘어가지고 옛날 사람의 지금 뭐 서너 배, 다섯 배 이렇게 오래 살거든요. 평균 수명으로 딸 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정말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신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 고마운 분들의 어쨌든 엄청난 기여를 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문명의 성을 쌓았는데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길을 나도 이제 걷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성스러운 길을. 물론 내 능력은 이제 그분들보다 못해서 그렇지만 벽돌 하나라도 나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게 어떤 종교적 감정, 소명의식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성스럽게 느껴지고 이걸 위해서 내 인생 하나 바치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신을 다해서 몰입해서 연구를 이제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교적 상태에서 연구활동과 창조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뛰어난 과학적 견해는 모두 깊은 종교적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서 유일하게 창조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무한한 종교적 감정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란 매우 어렵다. 내 견해로는 이 감정을 일깨우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 감정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학문과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인슈타인들 완전히 자기 일에 몰입을 한 거고 이런 종교적 감정을 느낀 거고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일깨우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 감정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학문과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과 학생으로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생으로부터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런 메일이 왔어요. 저는 학부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에 입학한 뒤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유학과 불교의 수행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최근 교수님께서 쓰신 몰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교수님께서 서술하신 심리 상태의 변화들에 깊이 공감했고 그것들이 동양의 수행 전통과 관련해서 가지는 함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좌, 선비들의 수행법, 정좌를 몰입 경험과 비교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 선비의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글 한 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메일을 드린 까닭은 혹시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메일이 오고 이제 그 글을 이제 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제 뭐 몰입이란 무엇인가 목차를 보니까 학농문의 몰입 경험, 그 다음에 선비의 몰입, 선비들의 정자에서 찾아본 몰입 원리, 뭐 1. 분연과 자취평 다스리기, 뭐 1. 분연과 다투지 마라, 다만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3. 마음 굶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채석기는 정자의 목적을 6가지로 뽑았다. 9. 방심, 방심을 구하기, 2. 존심, 마음을 보존하기, 3. 주일, 한마음을 주로 하기, 4. 응신, 정신을 응집하기, 5. 증심, 마음을 맑게 하기, 6. 재심, 마음을 절제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존심은 정자 공부가 가진 극단적인 몰입 요소를 잘 보여준다. 정자 또한 마음을 보존하여 생각을 안정시켜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존심을 공부의 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구방심, 뭐 존심,
주일, 응신, 뭐 증심, 재심 이런 것들이 다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결국 몰입 얘기더라고요. 정암 이현익이 그의 저술 주정설에서 존심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자. 맹자가 말씀하기를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 방심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방심은 마음이 이제 흩어진 방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주자는 말씀하기를 허다한 것을 물리치고 언어를 막으며 허다한 것을 없애고 안배하는 생각을 막고서 그 모든 잡념을 다 없애고 이런 얘기죠. 단지 마음을 잡으면 보존된다라는 한 귀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맹자의 마음 공부가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제 맹자의 마음 공부의 핵심이 구방심이에요. 구방심. 그러니까 흐트러진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흐트러진 마음이 산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본연지성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몰입 상태가 본연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깨끗한 상태,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착한 상태, 이기심이 없고 뭐 이제 그 몰입 상태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본연지성. 그래서 이제 성선설이 그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본연지성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경으로서 마음을 단속한다. 그러니까 경이 몰입이에요. 경.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뭐 발분, 망식, 나기망후, 부진호, 지장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배움을 좋아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밥 먹는 것도 잊고 학문하는 즐거움으로 세상 걱정이 잊으며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을 해서 밥 먹는 것도 잊고 늙어가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또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심하는 거죠. 전심, 마음을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일에나 골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며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자도 저렇게 이제 몰입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는 이렇게 우리 그 선비들이 정자 이렇게 좌세를 한 거죠. 가부좌하고 비슷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한 문제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자세를 취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제 의자가 좋은 의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더 편하게 이렇게 몰입부지에 앉아서 목도 기대고 이제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하면 이제 훨씬 이런 이제 경 상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자, 이제 송나라의 성리학자 정호 정희 형제가 이제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고 이제 주자가 그거를 발전시켰고 이제 태계 이황이 이제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정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은 마음을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저거를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에 집중된 상태. 그래서 경을 주일 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을 없앤다는 의미로 경을 설명한 말이에요. 주일무적이. 그래서 이제 주자의 공부법을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몰입학습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주자의 공부법이 이제 뭐냐면 학자는 이제 주자가 한 말입니다. 학자는 공부하느라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가 되어야. 공부하느라고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가 되어야 학문에 입문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야 즐거움이 찾아든다. 하는 둥 마는 둥 공부하거나 공부를 했다가 말았다가 해서는 학문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희병 교수가 쓴 선인들의 공부법을 보면은 이제 주자가 또 한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를 깨닫지 못하겠으면 모름지기 거듭거듭 추구하고 연구하여 길을 갈 때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할 것이며 아침에 생각하여 깨닫지 못하면 저녁에 다시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겠으면 이튿날 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 도리가 있겠는가. 대충대충 생각하거나 생각하다가 깨닫지 못할 경우 곧 그만두어 버린다면 천 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입해서 해야 도를 깨닫게 되지 대강 해가지고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런 고도의 몰입 상태가 돼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했던 우리 그 성리학자 중에 한 분이 서경덕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의 공부법의 이제 박민원이라고 서경덕의 제자, 이분이 이제 서경덕이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이제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 만물의 이름을 모두 써서 벽에다 붙여두고는 날마다 그 이치를 궁구하기를 일삼아서 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깨달은 이후에야 또 다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였는데, 만일 그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면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뒷간에 가더라도 이를 보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혹 며칠씩 잠을 자지 않다가 때로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 그때까지 궁구하지 못했던 이치를 깨닫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몰입해서 한 거죠. 또 그 김태영 교수가 쓴 그 호서 문화 연구에 소개된 한국 유학에서의 성경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이태계의 경과 성경 사상을 소개한 건데, 이제 퇴계가 한 얘기입니다. 때를 잃지 아니하여 잠깐 사이라도 끊임이 없고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그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우를 놓치지 아니하여 털끝만치라도 차질이 없게 하려면 주일해야 하는 것이니, 일은 시간적 지속성과 일의 일관성 내지 무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해야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불교에서도 저렇게 해야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성리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에요. 저런 이제 경상태에서 욕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이 생기고 남을 이제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저게 나의 본성이다. 저게 나의 본연지성이다. 근데 이제 잡념이 들어와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흐려진 거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딱 거기에 집중될 때가 나의 진면목이다라는 거죠. 또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견성 성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이 거경궁리라고 해서 경상태에 머물면서 자연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거경궁리라고 해요. 또 이제 경물, 대학에서 나온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경대기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이른다. 이제 요게 주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성리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몰입 상태를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가나선의 삼매, 성리학의 경, 그런 이제 비슷한 게 저는 이제 몰입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엄청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왜냐하면 저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몇 달간 하면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들을 다 해결을 한 거거든요. 실제 저 위력을 이제 겪어봤잖아요. 저게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는 이제 그런 저런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과학적인 접근은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이런 겁니다. 원래는 동양이 서양을 앞섰었어요. 서양을 앞섰다가 이제 그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한 거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근데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참의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또 다른 참의 명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틀린 게. 그러니까 참의 명제. 참의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또 다른 참의 명제를 쌓아가는데, 그 방법론이 뭐냐면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베이컨의 경험 철학, 데카르트의 경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그게 이제 왜 이제 나왔냐면은, 처음에는
이분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그게 봉건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고 다 그걸로 설명,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었다가 그 이제 지동설이 나왔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체가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다가 그것도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지구가 중심이라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 이제 그게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동설이 깨졌잖아요. 지구가 정말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진리라고 믿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성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거는 다 의심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철두까지 믿었는 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실험으로 검증된 것만 믿자. 이렇게 이런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게 경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하니까 과학의 발전이 없어서 그 중세 시대를 우리가 다크 에이지,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발전이 없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으로 검증된 것만 믿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거가 만들어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동양을 앞서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도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리학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고, 이제 가나선도 그렇게 좋은 방법인데,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계가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고, 율곡이 주장하는 이론이 서로가 달라요. 그러면 과학적인 접근은 누가 맞느냐를 검증을 하는 것만 이제 믿는 거예요.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장한 사람은 계속 자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태계가 양보할 리가 없고 율곡이 양보할 리가 없죠. 또 제자들도 자기네 스승이 말한 걸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접근은 아주 흔해진 지금은 이제 성리학의 방법이라든가 가나선의 그 수행 방법, 그 방법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나 같으냐면,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 3개월 동안 하한 거, 뭐 3개월 동안 동한 거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옮기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거든요. 또 아인슈타인이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만 갖다 붙이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몰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 2,000명 가까운 스님들이 뭐 하한 거 동한 거를 하는데 이분들은 3개월 생각하는 거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산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학문에 적용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몰입 상태는 최고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로듀서블 하다. 재현 가능하다. 재현 가능하면 이제 재현 가능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임팩트가 큰 거를 찾아다니는데 저가 이제 재료 분야에서도 임팩트가 큰 문제에도 도전했는데 이 몰입 상태가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이제 안 거죠. 이런 상태가 행복하고 또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위력은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몰입을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건 참의 명제죠.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의 베이스를 두고,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뇌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 책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뭐, 뉴런이라는 게 있고, 시냅스가 있고, 이제 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뇌과학을 공부하니까, 이런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입 상태는 우리가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내가 A라는 거에 몰입이 돼 있다라는 하는 거는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시냅스가, 그러니까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돼 있으면 이제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 또 그 상태가 흥분이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입 상태가 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량이 올라가는 거죠. 신들린 데처럼 머리가 영재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가 뭐냐면 몰입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당 뉴런과 시냅스를 다량으로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뉴런과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느냐? 그거는 해당 내용을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는데, 무의식이 장기 기억이고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관련 뉴런과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화두를 계속 생각하면 그 화두와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서 몰입도가 올라가고 이제 삼매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딱 그 문제와 나만 좀 화두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이제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무대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행위를 해도 돼요. 뭐 축구에 몰입도를 올리려면 축구라는 행위를 해도 되는데 축구를 이제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입도를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치니까 행위보다는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지침으로 우리가 지속하기가 힘들죠. 근데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가나선을 하는 생각법, 슬로우 싱킹에 의한 연속된 생각은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 몰입도를 올리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입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몰입도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 이론이라고 이제 했어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해서 관련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면 이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고 이제 행복한 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 다 적용이 돼요. 어느 프로 골퍼가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저걸 적용하니까 몰입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요. 또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런 개념으로 이제 해라. 네가 피아노 칠 때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치지 않을 때도 피아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또 너무 행복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요. 콩쿨도 입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수험 공부를 위한 몰입인데요.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하면 이제 이 학생이 변리사 시험 18주 차예요. 그러니까 20주 차의 시험인데 이제 걱정을 안 하죠. 이게 몰입도가 올라가면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이러니 시험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온종일 집중하다가 잠에 들려고 누우면 아 정말 특별한 삶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행복해서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주차에 어떤 느낌이 나면 늘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처음으로 인생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행했다는 건 아닌데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입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거 해도 월급 받아도 되나, 그리고 이제까지 헛살았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결과도 좋아요. 20주차에 이제 1차 시험을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결과는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 이전에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누웠을 때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었겠다 하는 마음에 다행이다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고요. 이 학생이 2021년 제58회 변리사 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 때 합격을 해서 올 2월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유명 로펌에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몰입 지도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영어과 중등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분인데 5월 10일 날 보낸 겁니다. 교수님,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의 초점을 시험에 두었는데 긍정적인 의욕이 가득하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복한 상태로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재수생인데 수능 공부를 하는 재수생인데 그러니까 보통 수능 공부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때가 몰입하면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이제 가나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응용한 거죠. 이제 실제 시험 몰입도를 이제 올리는 방법. 근데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결과도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몰입 클럽에서 몰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거기서 이제 몰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과정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과 석사과정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전혀 그전에는 컴퓨터를 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컴퓨터 쪽은 이제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 연봉도 많고 뭐 아주 좋은 직장을 많이 가니까 이분이 신나해 하는데 이분이 그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지금 몰입을 하고 있냐면 2021년 10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이분이 한 그러니까 37주 차가 됐는데 그러니까 강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 생각만 하는 공부랑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이제 사교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뭐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도 전화 통화를 안 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이제 문자를 보낸대요. 그래서 일체의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그야말로 스님들이 이제 가나선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23년 이제 6월 23일부터 29일 날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보낸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금요일 6월 23일은 공부 자체에 몰입한 거가 250일째예요. 정말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30분 운동을 하고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 선잠 1회를 잡고 12시간 이제 연구 공부를 했고 A+는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나도 안 했을 때 A+인데 이분이 250일 동안 대부분 그러니까 A0가 한두번 정도 한두번 있고요. 다 A+예요. 그러니까 250일 동안 그야말로 수행하듯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 6월 24일 공부 자체 몰입 251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가면서 하는 거면 며칠 못 가서 포기했을 텐데 진심으로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느낌이 좋고 내년부터는 실물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생각에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하고 30분 이제 운동하고 선잠 2회를 자고 14시간 이제 공부나 연구 활동을 하고 이제 A+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요일 6월 26일 공부 자체의 몰입 253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코딩 문제를 풀고 나서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죠? 머리가 이제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 6월 27일 공부 자체의 몰입 254일 어제 자기 전까지 못 풀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다 잠들었는데 샤워하다가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오전에 연구실 미팅 이동 중에도 머릿속으로 로직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잘 때 이제 풀리는 거예요. 몰입할 때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는 전부 잠잘 때 우리가 잠잘 때는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천재가 돼요.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백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잘 때 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내는 건데 이제 숙면 이려가 되면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서도 그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그 사례가 뭘 말해주냐면 제가 이제 몰입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으면 행복한 상태가 한없이 간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학생이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몇 개월 동안 가는데 저런 최상의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니까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에 도전해도 자신 있고 행복한 상태가 계속 가니까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254일 동안 저런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6월 28일 공부 자체의 몰입 255일. 요즘은 쓸데없는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일 평가 30분 운동했고 선잠 1회 14시간 이제 몰입을 했고 몰입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요일 6월 29일 공부 자체의 몰입 256일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벌써 몰입일지를 보내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몰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몰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행복하니까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걸 억지로 노력을 해서 좋아서 미쳐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고도로 집중된 그런 몰입 상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단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로 몰입이 된 상태는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기량이 올라가고 재미가 있는 거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 그러면은 몰입에 의한 행복한 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